자, 어떤 선수가 이제 좀 경기를 유리하게 펼쳐나갈까요? 이정훈 선수가 네. 아무래도 쌓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LOL을 하다가 돌아왔다곤 하지만, 네. 이선종 선수에게, 조금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좀 아, 예상을 해보고, 네. 이선종 선수가 준비한 게 있다면, 네.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한 운영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정훈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이정훈 선수가 워낙 이 테란 대 테란전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이 바이오닉이면 바이오닉, 메카닉이면 메카닉, 이양 운영을 할줄 안다는 게 네네. 네, 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진짜 큰 무기로서 네, 네. 이선종 선수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선수들 경기가 준비 완료되는 대로 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경기에서 이인수 선수에게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저글링에 좀 너무 흔들렸어요. 근데 오늘 이인수 선수가 보여준 경기가 그렇죠. 저글링이 모든 경기의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정훈 선수만 뭐 특별하게 저글링에 흔들려서 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이 서기 선수도 저글링에 의해서 사실 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정훈 선수가 이인수 선수와의 경기는 있고 네. 네. 이선종 선수를 잡은 다음에 그렇죠. 최종전에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선종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이제 대결. 이양 선수 지금 뭐 곰곰이 이 테란전 빌드를 어떤 걸 사용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폴라나이트 같은 경우는 또 동선이 사실 메카닉도 사용하기 괜찮고 네. 바이오닉도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경기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여기서 어떤 전략을 양 선수가 꺼내들지. 네.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에 잠시 앞서 또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경기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정훈 선수와 이선종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붉은색 테란 이정훈 선수고요. 네, 이에맞서는 푸른색 테란 이선종 선수입니다. 네,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일단 네. 네, 같은 팀의 이제 이형섭 선수의 아이디를 네,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 이선종 선수는 레전드. 그렇죠. 네. 스타테일의 레전드가 되겠다고 이제 네.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네. 레전드. 그대로 사라졌어요. 네. 그냥 전설 속으로,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진짜 몇 어? 년 만에 했거든요. 자, 이거 지금 전진병영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선종 선수가 카드를 빼들었는데, 와! 성가스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성가스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죠?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투병형? 투병형이에요. 자, 근데 투명형 위쵸 타이밍은 좀안 맞았죠? 네, 성가스가 사실 좀 더블을 노리는 이런 빌드지 이렇게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빌드에게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이거 그렇죠. 이정훈 선수가 아. 막으려면은 빠르게 아니, 이게, 정찰해서 네네. 뭐 벙커를 건설한다든지 좀 굉장히 이 정찰이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정훈 선수가, 이대로 만약에 경기를 그르친다면, 이거 몰라요. 최종전에 다시 이선종 선수가 갈 수도. 왜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자, 투병형. 그렇죠. 지금 투병형에서 해병을 생산할 이선종 선수고 이정 선수 지금 이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투병형 완성이 되고 있고, 아직 정찰을 하지 않은 이정훈 선수기 때문에, 사실 이정훈 선수가 지금 플레이하는 플레이는 아. 가장 무난한, 네. 그냥 테란 대 테란에서 가장 무난한 플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네. 큰일 났는데요, 지금. 네, 지금, 건설 로봇까지 대동하는 네. 이선종 선수 그냥 뒤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냥 이걸로 끝내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다전제에서 1세트에 이런 전략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이정훈 선수가 입구를 혹시라도 보급구를 하나 더 그냥 짓는다면, 그런다면 그런다면, 무언가 좀 여지라도 생기겠죠. 아 근데 일꾼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정훈 선수가 아 지금 이정훈 확인을 선수 했는데 일단 봤어요. 아 취소했죠. 자아 이거 보급권 날리는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야 지금 이거 인구수 막히게 되죠. 네 보급권 날리면은 이거 인구수가 막히는 거를
아 근데 이선영 선수도 인구수가 막혔어요? 네. 네? 인구수가 서로 막혀가지고 자 그럼 소모를 해줘야겠죠. 네. 자 이거 화염차 이거 화염차가 나오면 네. 군수공장에서 바로 제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해병이 군수공장 쪽에 그렇죠 지금 바로 제압해야 돼요. 이거 막혔어요.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 이정훈 선수 막았어요. 와 이정훈이 막았어요. 아 이거를 진짜 보지도 않고 네 이정훈이 막았어요. 야 이정훈 와 아... 이런 게 클라스인가요? 그렇죠. 아 이거 사실 진짜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이 군수 공장 쪽에서 이 건설 로봇과 해병 아 지지 네. 네 이선종 선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이정훈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아니 이게 네. 보급과 두 개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 보급과 두 개를 날리고 들어가서 사실 화염차만 끊어줬으면 네. 이선종 선수가 이긴 건데 아... 너무 빨리 싸웠다는 거죠. 왜냐 보급골 날렸으면 상대방의 인구수가 막힌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렇죠. 인지를 하고 네. 군수공장에서 나온 화염차를 끊어준다면 그 후속 병력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선종 선수는 계속 병력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네. 아 이거는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건 정우수 해설이 이인수 선수와 서기 선수의 경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너무 그 조급함이 문제가 아닌가. 아 그렇죠. 조급함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이선종 선수도 지금 본인이 아 이걸 왜 못 뚫었지라는 지금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네. 이걸 좀 경기를 좀 짚어보자면은 사실 이렇게 빠른 해병이 왔을 때 화염차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화염차가 나와서 바로 잡히냐 안 잡히냐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선종 선수가 이 건설 로봇을 건설 로봇과 그냥 싸워주지 말고 이 군수공장 쪽 옆에서 한 번에 감싸서 이 딱 화염차가 나왔을 때 잡아줬더라면은 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정훈 선수는 해병과 건설 로봇이 그냥 어택을 찍어서 계속 그 데미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 건설 로봇에 네. 하지만 이선종 선수는 건설 로봇은 싸우라고 시켜놓고 해병은 계속 헌터를 통해서 부터 자기 해병한테 붙는 네. 건설 로봇을 커트해주느라고 컨트롤 그렇죠. 했는데 사실 그게 독이 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상대방보다 해병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그 해병의 데미지를 계속 누적을 시켰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네. 그 점 일단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선종 선수도 지금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어떤 판단을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 생각을 꼼꼼히 해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잠시 예, 이 선수들이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아 예. 이선종 선수 지금 생각이 많아져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네.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원래 아 뭔가 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네, 네 그게 딱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선종 선수는 아까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전진병이 막히고 아. 이번에도 전진병이 막히고 그렇죠.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또 한 번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해서 힘싸움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아... 이게 제가 이정훈 선수랑 예전에 슈퍼토너먼트에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이 종착역이라는 4인용 맵에서 네네. 진짜 초강수를 썼었어요. 네. 이 시작하자마자 탐사정 두기 가서 네. 대각선이면 바로 제가 지는 거고 네. 가로 세로일 경우에는 제가 몰래 전진 게이트 하면서 네. 끝내는 빌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정훈 선수가 정찰을 안 했고 네. 사령부까지 건설을 한 상태였어요. 네. 원병형에서 네네. 저는 거기서 광전사 3마리가 나왔고 네. 전 그걸로 러쉬를 갔는데 해병 2기와 건설 로봇 컨트롤에 막혔어요. 아~ 저는 그 연습 때 막혀 그러니까 전략 노출이 너무 중요한 전략이라 네. 그 팀원이랑 밖에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몇 겜씩 네네. 알면은 원래 막는 빌드니까 그래서 몇 개씩 밖에 안 했고 다 통했었던 처음 당했을 때 무조건 통했었던 빌드였는데 와 이정훈 선수가 막아내는 걸 보고 아 이 선수는 진짜 컨트롤이 남다르구나 네. 괜히 해병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게 아마 지금 이선종 선수도 그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지금 이선종 선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진짜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정훈 선수에게 뭔가 건덕질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네. 아,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번에도 뭔가 걸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죠.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이정훈 선수도 지금 분명 그 심리를 읽고 있을 거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자, 이정훈 선수의 머리가 굉장히 이쁘네요. 네, 그렇죠. 네, 저게 회색인가요? 아, 카키색 같은. 어, 그죠, 카키색 같죠. 네네. 네. 아, 저도 저 머리 색깔 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색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양 선수가 경기가 살짝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선수의 요청으로. 네. 자,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곧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또 마찬가지로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또 스타크래프트2 말고도 다른 컨텐츠를 이제 많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예, 재밌게, 예, 시청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 양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동족전 두 번째 경기, 폴라나이트는 아니고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죠. 네, 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경기, 예, 만나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붉은색 테란 이정훈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푸른색 테란 이선종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운영을 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때쯤 되면은 실력으로 진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수 배우자는 입장으로 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시작은 무난합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건설 로봇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초반에 올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선종 선수는, 네, 전 경기에서는 전진 병영을 투병형을 건설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먹힐 뻔한, 네,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네, 네, 이정훈 선수가 진짜 잘 막아주면서, 네, 이선종 선수가 이제 패배를 했고요. 괜히 해병왕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해병이 2기였지만 상대방이 4기였거든요. 네. 어, 해병왕은 달라요. 2인분을 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기 다시 한번. 네. 네. 자, 일단 시작은 양 선수 모두 똑같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스를 먼저 지어주면서, 네, 병영을 올려주는 성가스 출발이고요. 네. 네, 이 폴라나이트, 이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같은 경우 공중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 의료선으로 뭐 막 땅거미 지뢰나 화염차를 드랍하면서 출발하는 이 플레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무난하게 시작을 해서 서로 똑같은 빌드를 탄다면, 네, 누가 더 집중해서 컨트롤을 하느냐의 싸움이고. 그렇죠. 똑같은 시작이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벤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는 뭐 지뢰 드랍을 하면서 뭐 밤까마귀를 뽑아낼 수도 있고. 네. 촬영도 공수공장 지어주면서, 네, 예, 양 선수가 아직까지는 비슷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이지만 인구수가 1 차이 난다는 것은, 네, 사령부의 궤도사령부를 이정훈 선수는 건설로봇 한 기 더, 네, 찍어주면서 했던 것이고, 네, 궤도사령부 타이밍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투가스, 투가스, 자, 투가스를 올려주게 된다. 오, 양 선수 투가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땅거미 지뢰나 뭐 화염차는 아닌 것 같고 땅거미 지뢰나 벤시를, 네,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똑같이 한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어떤 이 선수가 양 선수가 어떻게 어디에서 갈릴까. 그렇죠. 생각이 어디서부터 달라질까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야, 이종 선수는 사이드에다가 지금, 네, 이게 공중 공선이 가깝다는 것을, 네네,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정훈 선수는 완전 이 좌측에 이 공중 쪽에 이 힘을, 네, 배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선종 선수는 그냥 센터 지역 쪽에, 네, 건설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벤시는 이정훈 선수가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은 우주공항 타이밍이지만 공선이 더 가까운 건, 그렇죠, 이정훈 선수예요. 먼저 출발선이 달라요 여기서. 네. 그렇죠. 자, 은폐 벤시. 그리고 이선종 선수는 그냥 벤시. 네. 아, 이렇게 되면 은폐가 좋죠. 네, 은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은폐 벤시를 하지 않는데 이선종 선수의 카드가 또 있나요? 자, 이선종 선수는 일단 벤시를 그냥 뭐 보여주고, 네, 피해를 주면서 뭐 공성전차, 네,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정훈 선수는 벤시를 좀 꾸준히 한 두 기까지는 써주겠다. 오, 이건 지금 좋은 게, 네, 이정훈 선수가 화염차 타이밍에 상대방의 해병을 좀 줄여주면서 타이밍을 한번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선종 선수가 집중해서 이 지역 보고 있어야지 혹시라도
이 벤시 컨트롤 한다고 벤시 보고 있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정 선수 일단 화염차기로 먼저 이 해병을 긁어줄 생각이고요. 좋아요. 하지만 벤시 서로 확인했고요. 자, 이거 밤까마귀 바로 눌러줘야죠. 밤까마귀 바로 눌러줘야 돼요. 저 벤시를 추가적으로 눌러주는 이선종 선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벤시를 이거 뭐죠? 이거 치다 말았어요? 자, 치다 말았어요? 네. 네. 부실공사인가요? 네. 자, 컨트롤을 통해서 이거 때릴 때가 아니죠 지금. 지금 막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이선종 선수. 저거 때릴 때가 아닙니다. 네, 빨리 가서 피해를 줘야죠. 네. 해병 이정 선수.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깜마이가 나왔던 게 아니라서 이거 지금 다 잡히면 이거 스캐너 탐색 해도 못 잡죠. 이거 경기 위험한데요. 벤시 한 개에 이렇게 경기가 흔들리나요, 이선종 선수? 이쪽은 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병으로 막아낼 수 있고. 해병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땅콩이 지뢰까지 매설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빌드를 선택을 했지만, 한 선수는 은폐를 준비했고, 한 선수는 공성전차를 눌러주면서. 네.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지금 피해를 입는 거는 이선종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거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벤시엔 완전. 너무 폭격을 당했어요. 네. 너무 지금. 이병훈 선수가 이 벤시 뒤로 경기를 끝낼 줄은 몰랐었는데. 샷건이네. 샷건 뭐죠? 샷건. 네, 샷건 뭐. 네, 이선종 선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이정훈 선수가. 네. 샷건은 뭐죠? 네, 그 스타텔 숙소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네. 샷건 쏜다고. 자, 이정훈 선수가 이제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자, 이제 최종전에 진출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샷건 보고 좀 놀라가지고. 네. 자, 이거는 경기가 너무 그죠. 좀 저희를 정리를 해보죠. 네네. 일단 이 빌드 출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선종 선수가 네, 똑같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서로 이제 은폐에서 갈렸어요. 근데 벤시를 엇갈렸을 때 이선종 선수는 은폐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공항 연구소까지 지어주는 건 좋았는데. 네. 이게 멀티태스킹에서 좀 차이가 났어요. 피지컬에서. 그렇죠. 이 벤시를 써주면서 이 해병으로 또 막아주는 컨트롤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보니까 벤시로는 피해도 못 주고, 네, 해병으로는 제대로 수비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선종 선수가 패배를 기록했죠. 네, 지금 이선종 선수가 상대방의 은폐 벤시를 의식했더라면 네. 해병을 좀 이렇게 모아주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은폐를 했을 때 바로 스캐너 탐색을 통해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너무 많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캐너 탐색 뿌릴 때 해병이 두 개였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다 잡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선종 선수가 은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벤시가 날아오는 거 봤다면 네. 두 번째 벤시 취소하면서 반까마귀를 찍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네.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일단 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면서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벤시까지 찍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정훈 선수의 컨트롤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네, 이선종 선수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최종전에서는 서기수 선수와 이정훈 선수의 테란데 프로토스전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최종전